아니 평소에 축구 볼 때 막 선수들 욕도 하고 그러죠. 네. 오늘도 오늘도 한번 자연스럽게 좀 해보세요. 저. 저기 다 제가 같이 그 다 자고 먹고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아~ 저 친구 제가 데뷔골 어시스트 해줬어요. 아~ 경기보다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물어주세요. 라이브로 다 대답 드릴게요. 뭐 질문. 누구야? 조현우 선수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근데 정말 진짜 잘해요. 훈련할 때도. 네. 자 오늘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저요? 네. 제가 생각엔 2대 0 아니면 3대 0. 오~ 무슨 말이야? 한발 나요. 아니야? 어떤 누군데? 황희조야? 손흥민, 황희조. 아, 투톱이야? 352. 아, 여기 안 왔어. 트리플이야? 오늘 베스트 아니야? 아니. 아니, 꽝. 황희찬이야? 아, 손흥민, 황희찬이네. 황희조가 아니라. 황희찬. 자, 벤투 감독님 전화해볼게요.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전방 압박 들어오네. 아, 나이스 볼. 미련 없어요. 너무 에너지 너무 많이 이미 쏟아서. 네. 소속팀 한 경기보다 한 세 경기 에너지를 쏟죠 더. 형은 네. 약간 느낌으로 오늘 누가 넣을 것 같아요? 골. 수비수가 세트플레이에서 한 골 넣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 그래서 흥민이 마지막 골 넣거나 어시스트 할 것 같고 희찬이가 한 골 넣을 것 같고 임범이가 하나 넣을 것 같아. 재성이 뛰는 거야? 지금? 재성 뛰지. 아 그럼 재성이가 한 골 넣을 것 같네. 재성이 10번 같은데? 응. 임범이가 아니라 재성이가 넣을 수 있겠다. 난 임범이 공격형인 줄 알았어. 응. 술 먹다 같이 먹고 싶으신 분 오세요 이쪽으로. 네. 아. 오세요 다. 예. 그 팀에서 13번 다시 뛰었나요?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지성 선수 좋아했고 7번 10번 달았는데 그냥 너무 부담되는 번호 안 다르려고 찾다 보니까 13번을 선택했죠. 이재성이 공 소유하는 거는 센스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재성이 공 제일 잘 쳐요. 이재성. 아 근데 저긴 애들 너무 잘 다 잘 차서 우리나라 그 수많은 축구 선수 중에 뽑힌 11명이니까 아 그건 뭐 대단한 거지 진짜 진짜 잘하는 애들이지. 네. 저거 내가 잘하는 건데 에이 오 좋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광범위하게 생각 얘기를 하면 국가대표 경기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경기예요. 이 한 경기에 끝나요. 근데 소속팀은 이번 주 있고 다음 주 또 있어요. 또 다음 주 있고 1년을 그렇게를 해요. 근데 국가대표 경기는 그렇지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쉽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밀고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국가대표 경기가 선수들한테도 어렵고 감독들한테 되게 어려워요. 후계자라고 하기는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임범이가 축구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혹시 손흥민 선수가 챔스 결승전 나가기 전에 연락해서 뭐 한마디 아니 그러진 않았는데
알고 있겠죠? 형 라이브를 안 보지 않았어? 난 잤어. 재훈이 와이프가 대표팀 여기 재미없대. 알아. 너 없어서. 알아. 근데 우리도 진짜 그런 마음으로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 뭐니로 떠나서 친구가 뛰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좀 감정이입해서. 진짜 그렇다. So what do you need? Beer and 저 김한 해설인 혹시 아세요? 김한. 스포티비. 아 나도 잡히고. 오. 지루한 건 또 그런데 생각보다 오스트리아가 잘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 팀이 3백에 지금 적응을 못했어. 야, 호주가 생각보다 잘하네. They play well today. Actually, they are not best 11 today. How about Korea? 네, Australia. Korea is best 11 today. Yes. Son. 야, 손흥민을 선발로 뛰네. 아, 이 피지컬 코치님이니까 한번 물어볼까? 우리의 입보다 여기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Hey you, Son played many games this season, you know. How do you think about this? Well, any any of top player they deal with those kind of situation, but Japan, Korea, it's very difficult for like not for a game. It's just keep conditioning because jet lag. So federation or team has to understand how to adjust time difference. Because sleeping time and also the dehydration is more important. People don't think it's just a sleeping, but it's dehydration of your body because you're on the air, you lose so much so much water when you're on the air, so you have to prepare for the game and you need to hydrate well. So that's why player and team should understand how to not recover, how to prepare for the time difference. So for Son, I'm sure English team understand when they go back to England, when he go back to England, I think they understand. But I don't know when Song come back to here, it might be difficult because coach want him to practice like right away. So it depends. But for friendly match is very tough because you come here during the season, you come in 2 days and practice and game, and next day you go back to their country like he did. So. 뭐야, 벌써 전망 끝났어? 자수성가서 36 한번 할까? My favorite player, number 6. 황인범. 인범이 되게 아끼는 것 같아. 야, 구독자 이제 안 는다. 맞지? 어, 안 늘어, 이제. 이제는 들어올 사람은 1차적으로 다 들어왔지. 이제 또 뭔가 하나 해야지, 우리가. 슛! 이렇게 A매치 본 적 있어? 편하게? 기억이 없지 아예 그냥 어렸을 때겠지 엄청? 어떤 거 같아? 편하게 보니까? 아, 나는 첫 번째 안 다쳤으면 좋겠어. 아쉽거나 그러진 않고 뭔가 약간 아마 아쉬움이 당연히 있지. 근데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니폼을 입고 진짜 최선을 다했으니까 미련이 없어 그냥. 아, 나는 어차피 내가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또 크게 달라질 건 없고, 근데 응원하는 거지. 이제는 안 다쳤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갖는지 너무나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경기할 때 그런 걸 봐. 누가 주눅이 들었고, 누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지금 응원이 필요하고, 또 내가 또 뭔가를 해줄 순 없을까. 뭐 그렇지, 꼭. 왜냐면 저게 나였거든.
쟤 나 보는 거 같아.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줄 알고. 의조가? 어.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오늘 MVP 누구예요? 방금. 와우. 마셔라 마셔라. 이거 이런 거 안 하나 아직? 아 이거 아직 돼요? 네. 또 뭐 있어요? 아니 나도 좀 기운 좀 얻어가게. 나는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야, 내가 다 꼴릴 것 같다고 얘기할 테니까 편집해서 딱. 오늘 첫 번째 골은 민재가 넣을 것 같아. 오늘 첫 번째 골은 영건이가 넣을 것 같아. 오늘 첫 번째 골은 경헌이가. 야, 좋지 않냐?